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구미를 사랑하는 구사아빠 안익입니다. 화사가 좋아하고 여자들이 사랑하는 소곱창 맛집, 줄 서서 기다렸다가 먹는 구미형곡 맛집, 황소돌곱창집을 다녀왔습니다. 대창으로서 살살 녹는 맛이 너무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황소 돌 곱창집을 소개합니다. 무비 큐! 나 주먹 먹었나? 형 마치 내가 그때 그 꼬발뼈에서 형이 처음 먹는다면서 이제 그래? 형이 수채워 날이 넣는 이유가 있어요? 고추예요? 네, 아 고추예요? 섞어서, 아, 섞어서 먹어요. 네, 레시피가 그래요. 김치 올려드릴까요? 네, 드릴게요. 이거 잘 어울리면 좀 뒤집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말해서 그런가요? 그래도 많이 하면서 너무 좋죠. 아, 이거 쪽이에요. 하는 거요? 고구리랑이랑 김치랑 야채들. 형아 보고 싶어 정했잖아요. 형 왔었잖아요. 아, 형 보고 싶지 당연히. 같이 한번 올 때는 그때는 자. 사랑님의 아들입니까? 아르바이트입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사랑님한테 얘기해. 자, 비비거 빙고. 이게 목소리 나와요? 오, 들어봐. 자,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은차. 비기 형님께서 나온 거 처음 들어봤죠? 자, 그러면 새로운 맛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위 아르바이트. 1위 아르바이트로 제가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치면 절대 튀는 게 아니다. 저는 마스크를 했다고 얘기해야 되나? 안 했다고 얘기해야 되나? 일단 하겠습니다. 자, 비비거 빙고, 왼손 빙고, 오른손 빙고. 맞죠? 그러면 양손을 비벼도 되죠? 맞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너무 맛있는 김밥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맛있게 됐지?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